경제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HPSP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하루도 우리 또 HPSP 주주분들 고생 많으셨고, 월요일 시작, 월요일 환영 인사 치고는 좀 격했습니다. 오늘 시장이 환영 인사를 아주 격하게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예, 사실 뭐 여러 변수들이 사실 오늘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네, 금요일 날 인텔 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걔네들한테는 악재였죠. 예,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 또 개파락을 보여줬고, 그러면서 그 자리를 자동차와 바이오가 메꾸면서 그간 계속 반도체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 뭐야? 약간 이런 느낌을, 소외감을 갖게 되는 그런 또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 또 우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개파락을 일단 다 했어요. 개파락을 하고 어떤 종목은 회복을 강하게 해줬고, 어떤 종목은 그대로 또 밀어버렸고, 어떤 종목은 또 지지부진하게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일반화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, 결국. 그러다 보니까 뭐 HPSP는 결과적으로는 2.3%로 마감을 했어요, 마이너스. 네,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사실 좀 잘 버텼다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워낙 등락 자체를 뭐 크게 가져가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올라갈 때도 뭐 적당히, 떨어질 때도 좀 적당히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신고가 5만 원을 넘어가는 이 가격을 넘겨주는지, 이 가격을 넘어가는지,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또 가질 수 있겠죠. 근데 일단 요날 강한 거래를 터뜨리면서 신고가에 안착해줄 것과 같은 기대감을 주더니만 일주일 내내 밀고 있습니다. 물론 시장에서 현재는 뭐 대장급 종목이다라고 하는 제주반도체는 고점 증후 한번 보이고 좀 밀렸다가 반등 주긴 했는데, 어쨌든 간에 장비 쪽은 조금 뒤늦게 따라가는 부분이 있죠. 네, 장비 쪽은 뒤늦게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, 오늘 어제 삼성전자에서 뭐 3D 램, 3D 램을 뭐 꿈에 뭐 반도체니 뭐니 해가지고 부서를 신설했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근데 결국 그게 결국 10나노 밑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. 10나노 밑으로 넘어가면 이제 나노 수가 적어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죠. 그중 하나가 바로 HPSP였고, 뭐 동진세미캠, 그죠? 뭐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뭐 중대형주들이 반영은 안 해줬어요. 예. 결국 이제 좀 테마성 종목이 좀 움직였죠. 결국 그 뉴스를 붙여서 상한가를 보는 게 레이저셀 하나였습니다. 예. 이 종목이 결국 뉴스를 딱 보면은 오늘 뭐였어, 꿈에 뭐 D램 뭐시기 해가지고 움직였던 종목 이거 하나고, 뭐 얘네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이 장비 업종들, 꼭 필수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HBM은 일단 조정을 보여줬고, 동진세미캠도 조정 보여줬고, 솔브레인도 조정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오늘은 시장에서 뭔가 반도체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, 게다가 샘 올트만 아저씨도 지금 어디 박혀있는지 혹은 집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사람들이 아마 분명 많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. 그 아저씨 오면은 AI 쪽으로 혹은 반도체 쪽으로 좋은 얘기가 나오고 동맹도 맺어지면은 좋아지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했는데, 막상 비밀적으로 움직이고 막상 와가지고 도대체 뭘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어떤 매물이 나온다? 실망 매물이 나온다. 게다가 금요일날 미국 반도체 종목도 밀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힘쓰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11선의 지지를 이렇게 해주는 척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. 그리고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줬던, 이렇게 시세를 보여줬던 그 지지 구간까지 조정을 만들어 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바라는 그림 하나는 결국 뭐다? 은봉, 시작했던 은봉을 지지하고 강한 양봉을 뽑아줬었던 시가를 지지하면서 11선 반등을 기다리는 모습 하나가 사실 우리한테는 뭐예요? 가장 바라고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모습이지 않을까,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수급을 한번 볼까요? 또 안 볼 수가 없겠죠. 오늘은 근데 기관들이 냅다 그냥 던지는 그런 하루였고, 외국인들이 방어를 잘 못해줬습니다. 외국인들이 사실 뭐 방어는커녕 그냥 뭐예요? 외국인들이 방어를 해줬다라기보다는 그냥 유야무야 좀 가만히 있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빠졌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를 매수해주는 거는 또 쉽지가 않겠죠. 그렇지만 또 집 나갔던 외국인들은 또 냄새 맡고 다시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, 뭐 오늘의 조정은 사실 뭐
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가피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 그래 오늘은 바이오하고 자동차가 워낙 강했죠.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조금 수급을 좀 뺏겼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흐름에서 지지 반등 후에 N자형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한번 기대해 보자 라는 말씀 딱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번 주도 25% 목표 수익률을 향해 달려갑니다. 예, 달려가요. 예, 3주 연속으로 또 열심히 달성했고 이번 주도 저희는 첫 스타트 첫 단추 잘 깼습니다. 예, 잘 깼고 여러분들께서 믿고 오시는 만큼 저희는 수익이라는 결과물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. 이번 주 오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상반기에 2024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가를 갈 수 있는 유망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드릴 예정이에요. 네. 사실 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쭉 가는 종목들은 어때요? 사람들이 잘 못 사죠. 네. 그래놓고서 사는 게 결국 뭐예요? 위에서 가다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삽니다. 네. 근데 그런 종목들이 되려 어떻게 돼요? 더 떨어지죠. 네. 그런 종목들 말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강한 종목들 위주로 예, 또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. 때문에 이번 주에 저희가 준비한 것은 상반기 역대 최고가 갈 수 있는 유망주들. 예, 유망주들. 또 이 안에서 메시, 호날두가 나올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? 그런 종목들 위주로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딱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또 힘든 시장, 정신없는 시장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